일단은 네. 본인의 피부 타입이라든지 검사는 안 해봤는데 추정? 네 그냥 친구들이나 제가 볼 때 저 약간 봄 웜톤? 웜톤을 잘 봤는데 제가 추구하는 건 쿨톤. 아 추구하는 건 쿨톤? 쿨톤. 모으는 것도 쿨톤 되게 많이 먹고. 아 진짜? 네 근데 좀 많이 안 어울리는 거는 가을 웜 딥? 약간 제가 진짜 지성이라서 스킨케어는 진짜 다 써보거든요. 시중에 나온 거는. 그래서 다 써봐서 안 맞으면 이제 안 쓰고 맞으면 계속 쓰는데 이게 리뉴얼돼서 이렇게 새로 나온 버전이거든요. 원래도 유명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근데 리뉴얼되고 나서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한 8통째 비었거든요. 어? 처음에 미끄러운데 한 3초 정도 지나면 되게 흡수가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세수를 하고 나와서 얘를 두 번 정도 바르면 사실 저는 지성이다 보니까 좀 많이 건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물처럼 쓰는 거예요. 아, 좀 건조하다 싶으면 그냥 얘만 이렇게 슥슥 바르고 쓴 지는 한 3개월 됐는데 그 사이에 8통을 쓴 거예요. 왜냐 저뿐만 아니라 제 모든 가족들이 이걸 쓰니까. 그래서 제가 또 쟁인병이 있거든요. 좋으면 그 제품이 되게 쟁여요. 그래서 앞, 이 집에도 5통 또 쟁여놨고. 그리고 얘는 나온 지 좀 되게 안 된 제품이거든요. 신상인데 제가 또 신상 스킨을 또 다 쓰는 그런 타입이라 그린그린을 써봤는데 일단 이게 좋은 게 향이 진짜 뭔가 진짜? 패션 후르츠 향? 아, 아 네. 저는 쌀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그런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제가 약간 마무리감이 쫀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얘가 마무리감이 되게 쫀쫀하고 얘도 약간 흡수가 좋은? 얘가 쌀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쌀이나 이런 자연 원료 들어간 제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 얘를 홍보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올리브영에서도 일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하신다고요? 네네.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얘가 나왔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제품을. 그래서 나온 지 별로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한번 써보시라. 그린그린 여기 원래 쑥 네. 그거 유명하지 않아요? 아, 사철수 크림도 되게 좋은데 좀 전 지성이니까 약간 밤에 바르고 저는 이제 데일리로는 얘네 둘을 진짜 많이 얘도 진짜 말해 모에템인데 쓴 지 2년 정도 됐나? 근데 얘가 세럼인데 제가 지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오일이 함유되어 있거나 이런 거는 진짜 못 써요. 근데 얘가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인데 네 근데 있는. 이게 바르고 난 직후에는 살짝 부드럽나? 약간 이런 기분이 드는데 이걸 바르고 다음날 일어나면 피부 결이 틀린 거예요. 이걸 바르고 난 후에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 그런 느낌? 그 정도로 피부결 개선이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일단 보습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데 그냥 딱 바르자마자 약간 패드로 닦아낸 것보다 이게 더 피부결 개선에 더 좋은? 그래서 저는 각질 제거를 해주고 이 제품을 발라주거든요. 그러면 되게 다음에 피부결이 되게 보들보들. 원래도 피부결이 그렇게 보들보들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지금 피부 자체가 너무 애기가. 네. 그래서 제가 얘도 또 집에 8통 또 쟁여놓고. 네. 가게 해도 될 것 같은데? 8통이면? 이게 사실 다 약간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콜라보한 제품들이에요. 이거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궁금했어. 이거 네. 소개를 불려줘요. 얘가 런칭된 게 수능 치고 당일날 런칭이 된 거예요. 제가 수능을 올해 쳤는데 이게 다 런칭이 됐는데 수능 채점을 해야겠고 이건 또 사야겠고 그래서 하고 샀거든요? 근데 샀는데 이게 진짜 어떤 타입이냐면 패키징이 되게 예쁘다. 네, 패키징도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고 제가 21호도 쓰고 좀 밝게 쓸 땐 17호도 쓰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강점이 그 색감. 색감? 네, 색감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이게 한 3호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17, 21, 23호도 나왔나? 하여튼 3가지로 나왔는데 저는 이거 색감 때문에 진짜 재구매하고 싶고 진짜? 네, 색감이 진짜 딱 예쁜 상아색? 네, 근데 이게 약간 17호라서 그런 상아색 빛이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킴탁스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냥 색감을 되게 추천하셨거든요. 그럼 색감만 믿어보고 사보자 했는데 컨실러를 따로 안 발라도 될 정도로 되게 커버력이 좋은 거예요. 놔두면 좀 픽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볼 한쪽 바른 다음에 다른 쪽 바르지 말고 바로 두드려줘야 이제 좀 블렌딩이 되는 그런 좀 고커버? 그리고 발릴 때는 그냥 이렇게 블렌딩 될 때는 촉촉하게 발리는 듯 한데 나중에는 되게 뽀송하게 올라가는? 크림 같은 거는 전혀 없었고 이렇게 나중에 바르고 나면 여기 살짝 보이는데 이렇게 픽싱 되거든요? 이렇게 원래 다른 되게 묽은 거 쓰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픽싱이 돼서 지금 파우더 네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되게 뽀송뽀송? 막 엄청 얇게 발린다 이러는 게 아니라 조금 커버력이 있는 대신에 살짝 두께감이 살짝 있는데
그만큼 커버력이 되게 좋아서 따로 컨실러를 안 해도 되는. 진짜 신기하다. 이거 패키지 엄청 가볍다. 네, 가벼워요. 퍼프랑 궁합도 좋고 저는 이 제품 바를 때 얘가 좀 커버가 세게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펴바르면 그 펴바른 자국이 피싱돼서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V컵 브러시 있잖아요. 그거를 아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 거긴 한데 이거에다가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묻혀요. 브이컷을. 그 다음에 얼굴에 도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텐션 퍼프로 마무리를 해줘요. 할리피트에서 나온 쿠션이거든요. 근데 얘가 거미줄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거미줄이요? 네, 약간 펩타이드? 그래서 결합을 좋게 해가지고 촉촉한 거를 아예 못 써요. 왜냐면 촉촉한 걸 쓰면 그 나중에 한 시간만 돼도 개기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파우더 처리를 해도 그리고 너무 무너짐도 심하고 그냥 이 브랜드가 크리에이터분들이랑 되게 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궁금해서 한 집에 사봤는데 이 집이 약간 베이스 맛집? 네. 네, 진짜 얇게 발리거든요. 아까 그 로크나 파운데이션에 비하면 진짜 얇게 발려요. 되게 촉촉하고 거든요. 먼저 보시면. 오, 그러네. 네. 근데 얘는 마무리감도 촉촉해요. 마무리감이 원래 저는 이렇게 뽀송 세미매트 그런 것밖에 안 썼는데 얘가 되게 얇게 발리고 커버력도 다 해주고 그리고 모공 커버도 되게 뛰어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막 단점이 없는 걸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 그런데 진짜 단점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겨울철 되니까 건조하잖아요. 이거 써보면 좋겠다 싶어서 써봤는데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얘를 또 네 개를 쟁인 거예요. 그 정도로 좋고. 근데 이거 21호예요? 근데 네. 근데 구독자님보다 살짝 어두운 것 같은데? 근데 살짝 어두운데 이게 피부에 올리면 좀 밝아지는 겁니다. 제가 이 안쪽 살이 되게 밝거든요. 근데 피부에 올리면은 괜찮은데? 네, 괜찮아. 색감 괜찮아 보인다. 네.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 얼마예요? 근데 얘가요. 그 셀리피트가 딱딱한 가격대가 있어요. 근데 얘가 잘 찾아보면 세일을 많이 하거든요. 홈페이지에서 지금은 세일을 해서 28,000원에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가는 38,000원? 이게 패키지가 이쁘네. 네, 근데 제가 이걸 4개를 쟁인 이유가 약간 인스타 라방 같은 걸 보면 쿠폰을 막 뿌려요. 아, 그래요? 근데 이 본품이랑 리필 3개랑 틴트까지 해서 그때 41,000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잘 노리셔야 돼요. 약간 정가 주고 사지 마시고 인스타 라방이나 아니면 그런 홈페이지에서 쿠폰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셀럽들이 판매하는 네, 그런 제품이구나. 약간 네, 그런 인스타 공구 약간 이런 느낌 나는 제품이어가지고 같은 브랜드거든요. 근데 네, 얘네가 진짜 은근 베이스 맛집이더라고요. 얘는 그 유튜버 톡신님이 런칭하신 브랜드거든요. 이게 21호가 있고 23호가 있는데 제가 원래 베이스는 핑크빛이 돌거나 상아색이 도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약간 여드름 커버나 이런 거 할 때는 아무래도 붉은기가 도니까 약간 옐로 베이스? 그런 게 좀 안정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얘는 네, 컨실러가 제가 저는 또 뻑뻑하면 픽싱이 좀 빨리 되는 그런 거는 조금 커버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바르자마자 약간 좀 촉촉함이 느껴지는데 커버력도 되게 높은? 네. 이렇게 하면 그냥 살짝만 진짜 소량만 발랐는데도 이 정도 커버되거든요. 제 피부에 되게 잘 맞더라고요. 제가 촉촉한 걸 좀 못 쓰는 타입인데 얘네가 촉촉한데 나중에 기름이 안 올라오는? 많이 안 들어본 브랜드를 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원래 유명템들도 다 써요. 데일리로 되게 많이 쓰고 하는데 유명템들보다는 조금 소개 안 된 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이 밀크터치 브랜드인데 홍영기님? 홍영기님이 대표이신? 그런 브랜드거든요. 홍영기 씨가 네. 누군지 알아요? 네. 그 원래 얼짱 시대에 나오셨던 요즘 친구를 아는 거라 나한테 엄청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네네 그분이 네, 런칭한 브랜드인데 본통 색깔만 보면 제가 봄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약간 봄웜이 쓰기엔 좀 애매한 이런 색감들이 아니 초록색은 왜 넣었을까? 본통만 보면 아 이걸 왜 넣었을까 싶은 색이 있어요. 근데 발색을 해보면 이 본통보다는 좀 되게 코랄코랄하게 올라가는 타입이거든요. 그래도 약간 구제 못할 약간 이런 색들이 있긴 하지만 발색을 해보고 제가 봄웜이니까 이런 코랄? 이런 코랄도 되게 잘 쓰고 발색 되게 잘 되네? 네 이게 코랄을 되게 잘 뽑았더라고요. 이 부분?
오~ 진짜 딱 봄웜색이죠. 안 그래도 네. 첫 번째 구독자님과 하고 나서 댓글에 봄웜도 네. 좀 해달라고 막 그러던데. 제가 봄웜이라서 진짜 코랄 같은 거는 아 예쁘다 싶으면 무조건 사거든요. 얘가 진짜 코랄들이 쓰기 딱 좋은 그러네, 템이고 코랄... 글리터 맛집이에요. 이것도 되게 영롱하게 되고 대박인 글리터는 이거를 제가 봄웜이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쁘다. 네, 되게 근데 진짜 네. 색깔은 엄청 진해 보이는데 색깔 많은데 본톤은 좀 밝게 봤었는데 약간 이런 되게 진한 것도 올려보면 약간 이렇게 밝게 이런 것도 아 이걸 누가 써 싶은데 또 발색해 보면 난 이색 이쁜데? 난 이색 마음에 들어. 초초를 볼 때 중요한 게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펄 같은 거 발색할 때 포슬포슬하게 좀 날린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가루날림 펄펄 날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안 쓰거든요. 손이 잘 안 가서. 근데 얘가 발색도 잘 되고 지속력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잘 쓰거든요. 그럴 것 같다. 얘네들은 버리고 딱 약간 그런 네. 그렇게 쓸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되게 잘 쓰고 얘는 아미옥이거든요. 아미옥? 네, 아미옥. 어,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이름이 조금 그래요. 약간 그 찹사이떡이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모찌 팔레트거든요. 제형이 딱 그래요. 아, 우와! 쿨포스쿨의 젤리, 네, 젤리 블러셔도 있고 젤리 아이즈도 있는데 걔네는 제가 만져봤을 때 약간 유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얘는 진짜 완벽하게 폭신폭신한데 포슬포슬. 제가 봄 웜이라서 그런지 약간 이런 색조는 진짜 못 쓸 것 같은데 얘 발색하면 진짜 발색 볼래요? 180도 달라요. 진짜 밝게 올라와요. 오! 진짜 밀착력이 좋구나. 밀착력이 약간 습식이 아니라 그 뭐지 약간 뽀송뽀송하게 네. 그래서 파우치에 넣어도 안 깨지고 그러네. 가루 날림도 없고 지속력도 좋고 밝게 올라. 이게 카메라로 보면 되게 핑크색? 같이 올라가는데 또 발색해보면 코랄? 코랄로 오렌지 올라가고 오렌지 빛이 네. 좀 있네요. 그리고 얘는 또 약간 브라운인 줄 알았는데 발라보면 또 다르거든요. 오, 발색이 네. 진짜 잘 된다. 꾹꾹꾹 해서 해야지 밀면 안 되겠다. 네. 미묘한 차이다 근데 네, 얘보다 조금 더 채도 있게 진하고 뭐 네. 조금 요거보다 조금 더 채도 있게 진하고 약간 이러네. 네, 근데 이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사이트가 판매하는 사이트가 잘 없어요. 봄웜에서는 이거랑 다르게 팔더라고요. 이게 이 라인으로 세 가지 색상이 있고 다른 라인으로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그거를 봄웜에서 구별을 안 해놓고 그냥 막 복잡하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공홈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약간 플랫폼에서 사시는 게 더 정확해요. 아니 이 럭스 섀도우가 그 문스톤? 그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살라 했는데 아 봄 웜이 바르기에는 조금 그치. 그렇다 해서 이거는 멜팅 포인트 색상이거든요. 아 펄감이 아 왜 좀 돈 더 주고 비싼 거 쓴지 알겠더라고요. 지금 뭐 같이 묻었죠? 네 같이 묻어가지고 너무 진하게 나왔다. 고진하네 진하게. 네. 쉬머리한데 다시 되게 고급지게 빛나니까 맞아. 다들 뭐 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이거는 지금 네. 저희가 발색을 보여드리려고 좀 진하게 했지만 네. 이거 톡톡톡해서 앞머리 올리면 이거 네. 정도까지 베이스색 안 올라오잖아요. 네네. 얘는 에뛰드 하우스 미러 홀릭 리퀴드 아이즈 버블버블 풀파티라는 제품인데 되게 이런 제품 되게 예쁘죠? 와우. 펄펄이 들어간 거예요. 와우. 되게 예쁜 거예요. 이니스프리 그거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저 이니스프리도 발라보고 이것도 발라봤는데 얘는 갈라짐이 좀 덜하더라고요. 얘 완전 그거 같아. 무슨 네. 우주 같아. 우주. 그죠? 보라색, 민트색 뭐 난리 났네 아주. 네. 그래서 이 제품 제가 눈 앞머리로 되게 자주 사용하고 이거는 좀 최근에 나온 브랜드인데 맞아. 클리오가 펄 장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새로 런칭한 브랜드라 해서 아 좋을까 싶어서 사봤는데 이게 와 이게 굵은 거 봐. 네, 와 이게 별 글리터도 있거든요. 얘가 좀 펄이 커요. 네, 펄이 큰데 이제 똑똑똑 이렇게 네. 해서 하면은 얘는 와 진짜 예뻐. 진짜 예뻐요. 얘가 투명 베이스거든요, 이렇게 본통이. 아~ 그래서 그냥 어느 것에다가 다 발라도 진짜. 네, 내가 오늘 주인공 하고 싶으면 진짜 확실히 얘 좀 펄 큰 버전이거든. 네, 펄 데일리론 이걸 바르고 조금 꾸미고 싶다 그러면 이거 슈레피에서 아예 블러셔거든요. 맞아요. 또 런칭된 당일날 샀거든요. 근데 색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데일리로 진짜 잘 썼거든요. 근데 이게 가루 날림이 진짜 1도 없고 맞아 가루 날림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약간 되게 뽀얗게 올라가는 타입이어서 진짜 쓰기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블러셔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모으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건 이 제품. 저는 여쿨이라서 네. 첫 번째랑 두 번째 제일 많이 쓰거든요. 아 진짜요? 그리고 가끔 분위기 있게 하고 싶을 때만 이거 쓰는데 첫 번째 색깔이 진짜 예뻐요. 네 이거 진짜 예뻐요. 본통만 보여드리면 저는 봄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네 둘을 제일 잘 쓰고 전 색상을 다 사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약간 뮤트나 쿨톤 분들? 뽀얗게 올라가는
올라가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얘는 가을웜. 그리고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거든요. 아, 여태까지 이거 다 보여주고 갑자기 싹 치워 옆으로. 아, 얘는 너무 유명해서 다들 잘 쓰시니까. 근데 얘는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을 많이 못 본 것 같더라고요. 이거 진짜 예쁜데? 이거 진짜 예쁜데? 제가 얘는 눈 베이스로도 잘 쓰고 약간 좀 약간 분위기 내고 싶을 때 되게 잘 쓰거든요. 근데 이 두 제품이 그 앤 콜라보 제품으로 나오는 거라서 한동안 엄청 품절되고 장난 아니었어요. 살살 타요 이제. 이런 제품인데 그래서 이 제품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 위에 얘를 살짝 얹어주면 진짜 예쁘죠? 미쳤다. 근데 이상하게 로즈샵에서 이런 빨간색은 많이 내는데 이 질감과 이 색감을 가진 브랜드가 없더라고요. 이 라인에서 같이 새로 나왔던 립이 진짜 엔젤리아? 그것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좀 사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맞아 맞아. 근데 이거 지금도 파나요? 이게 그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진짜 공홈이나 오프라인이나 저도 진짜 한 다섯 군데 가서 돌아다니면서 샀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진짜 나중에 풀리긴 했어요. 최근에 풀리긴 했는데 그때도 공홈에 얘는 없더라고요. 제가 조금 쓰는 팁인데 레드립 같은 거 바르잖아요. 그러면 블러셔 같은 걸로 외곽을 약간 블러링 해주면 되는데 그럴 때 약간 이렇게 하얀색을 하면 좀 하얗게 보여요. 근데 저는 이 레드로 그 스머징을 하거든요. 아, 그럼 립을 바르고 립을 이 블러셔로 살짝 스머징. 스머징을 해주는 거예요? 네. 오, 되게 신기한 방법이다. 네. 진짜 잘 쓰는 아이라인. 유명하네요. 유명한데 약간 저만의 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약간 하얀 핑크색이나 이런 코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제가 웜톤이니까, 봄웜이니까. 근데 얘를 삼각존에 발라주면 되게 음영이 잘 돼요. 뭔가 섀도우로 삼각존을 채우려고 하면 거기 라인이 약간 텁텁해지고 발색도 좀 잘 안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얘로 해주면 나중에 번지지도 않고 딱 코랄 그 느낌이 나가지고 삼각존이 딱 분위기 있게 들어가거든요. 얘 5호 멜로우 코랄. 그리고 제가 아이라인을 브라운도 못 쓰고 블랙도 못 써요. 그럼 뭐 써요? 그러면 이럴 땐 카라멜 브라운색을 쓰거든요. 되게 밝은 브라운. 되게 밝은 브라운을 쓰고 거기에 밝은 브라운을 얹어줘요. 제가 되게 딥한 그런 블랙이나 브라운이 들어가면 눈이 전체적으로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발라주고 되게 발색 연하게 되는 브라운으로 아이라인을 스무징 해줘요. 그래서 저는 아이라인은 이 두 개만 써요. 진짜 브러쉬. 아, 브러쉬 맞아. 이분이 도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 제가 도구를 진짜 좋아해서 한 브랜드에 꽂히면 그 브랜드를 다 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같은 브러쉬인데 그 브러쉬를 또 쟁여요. 근데 혹시 단종될까봐. 제가 아모레 브러쉬들을 좀 좋아하는데 아모레는 진짜 소리 없이 단종을 확시키더라고요. 처음 추천드릴 그 브러쉬는 파우더 브러쉬인데 얘가 좀 덜 유명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얘는 테크니픽 121번 브러쉬인데 파우더인데 이거 소개 안 시켰다.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에뛰드 하우스 기름종이 팩트거든요. 얘가 성분이 좋은 팩트로 유명해서 되게 가볍게 발라요. 그래서 막 쓰기 좋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히거든요. 이게 보통 파우더 브러쉬 하면 약간 쉐딩 쓰실 때 많이 쓰는 약간 동그랗게 커팅된 거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그거 썼는데 그거는 약간 세밀하게 할 땐 좋은데 약간 바쁜 아침에 막막 쓰면 좀 밀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묻혀지거든요. 밑에서부터 커팅이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고르게 묻혀지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쓱쓱 그냥 발라요. 얼굴이 있으면 그냥 쓱쓱쓱 하면 이게 브러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맞아. 한 다섯 번이면 그냥 얼굴 다 쓱쓱 발리더라고요. 이거 온라인에서만 판매하지 않아요? 네, 이거 온라인 전용이에요. 이거는 에뛰드 쉐딩인데 얘도 같이 소개해드리자면 얘는 에뛰드 거 되게 좋아하시네? 네, 에뛰드 거 은근 많아요. 얘는 완전 뭔가 쿨톤 쉐딩? 얘가 발색도 진짜 회색으로 되거든요. 근데 밑은 붉다? 네, 여긴 약간 붉은데 여기는 약간 회색빛 도는? 저는 여기는 잘 안 쓰고 얘네 둘을 섞어서 되게 자주 쓰거든요. 진짜 시멘트? 시멘트인데 삐아 같은 경우에는 좀 텁텁하거나 가루날림 있게 많이 올라가는데 얘는 가루날림은 없고 색이 이렇게 진짜? 올라가요. 오, 진짜. 근데 이게 얼굴에 올릴 수도 있나 싶은데 얼굴에 올리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제가 이걸 언제 발견했냐면 그 예전에 솔송이분 되게 유명하신 구독자 파우치 분 계시잖아요. 에뛰드 하우스로 거기 나온 거를 제가 다 샀거든요. 근데
에스프레소 콤파냐인가? 아, 그거를 못 구하겠는 거예요. 맞아. 그 단종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못 구하겠어서 에뛰드 하우스 가서 쉐딩을 발색을 해봤는데 제가 이거 2호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2호는 그냥 평범한 브라운? 근데 얘는 되게 잘 안 보이는 쿨톤 그런 쉐딩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진짜 많이 썼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콤파네랑. 제가 얘랑 추천드리는 조합이 얘거든요. 무슨 브러쉬예요? 얘는 180, 얘 하이라이트 브러쉬예요. 근데 제가 코 쉐딩할 때 얘를 쓰거든요. 어디 거예요? 에뛰드요. 아예 에뛰드요? 에뛰드가 원래 핑크색이었잖아요. 어. 근데 리뉴얼을 싹 시킨 거예요. 아, 말도 없이. 그래서 보통 코 쉐딩하면 훌렁훌렁한 브러쉬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썼는데 영역 조절하기도 너무 힘들고 발색도 안 돼서 좀 코 쉐딩 브러쉬를 찾는데 고생을 하다가 얘를 써봤거든요. 근데 얘가 좀 커 보인다 싶을 수 있는데 그냥 딱 그냥 콧볼에 쓰기 좋은 이렇게 발색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살살살 이렇게 발라주면 영역 조절하기도 너무 쉽고 T존 바르기도 너무 쉽고 발색도 잘 되고. 아, 얘는 컨실러 브러쉬거든요. 아, 근데 컨실러 브러쉬 중에서 그냥 약간 플랫 타입으로 해서 납작하게 돼서 그냥 흉터 커버하거나 그런 브러쉬는 많은데 이렇게 모공을 채워주는 미니 브러쉬는 없어요. 그래서 컨실러 같은 거를 여기다 묻혀준 다음에 모공 중에서 약간 파인 모공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굴려주면 그냥 깔끔. 에뛰드가 은근 브러쉬를 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는, 아, 얘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브러쉬 모으시는 분들은 피카소 브러쉬 되게 많이 모으시잖아요. 근데 피카소에서도, 아, 이게 유명할지는 모르겠는데, 777 브러쉬거든요? 근데 얘가 아이라인 블렌딩 할 때도 좋고, 그리고 펄 같은 거 잡아 올릴 때도 애교살에 좋고 한데, 이거 사지 마시고, 사는, 이것도 좋거든요? 근데 비싸니까? 사지 마시고, 이걸 사세요. 그냥 똑같아요. 이게 아랫다운 눈눈 브러쉬고 그냥 똑같아요. 제가 이거를 사고서 일주일 후에 얘를 샀거든요. 제가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발색이라서 좀 다르겠지 하고 발색을 해봤거든요. 똑같아요. 얘가 심지어 더 발색이 더 좋아요. 뭐랄까, 베이스 펄 같은 것도 약간 베이스 색상까지 올려주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아, 근데 가격 차이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이게 아마 그러면 네. 차이가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모양은 똑같잖아요, 네네. 지금. 뭐지? 얘는, 네, 얘는 천연모라서 네네. 그게 이렇게 부들부들한 네네. 느낌이고 얘는 그냥 약간 똔똔? 네. 약간의 똔똔한 느낌? 네. 근데 약간 아이라인 블렌딩 할 때는 조금 차이를 느끼실지 몰라도 펄 같은 거 올릴 때는 진짜 차이가 없고 그리고 저는 아이라인 블렌딩 할 때도 쓰는데 차이가 없다. 그리고 피카소 마저 보여드리면 네. 피카소가 블러셔 브러쉬가 108번이나 포니 14가 유명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물론 갖고는 있는데 그냥 전향 잘 써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컨투어 공예. 얘가 블러셔도 되고 쉐딩도 되고 파우더도 되고 만능템이거든요. 이게 커팅이 되게 좀 신기하게 되는 게 여기는 커팅이 안 돼 있고 여기가 그러네, 밑에서부터 사선으로. 커팅이 싹 돼 있어요. 그래서 블러셔 같은 거를 바를 때도 이렇게 그 피카소 특유의 그 수채화 발색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무 잘 되는 거야, 예쁘게. 근데 심지어 108번은 약간 흐물흐물? 그리고 포니 14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데 발색이 조금 진하게 되는 그런 건데 얘가 딱 그 중간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수채화 발색이기도 한데 좀 브러쉬도 넓어가지고 영역 조절하기도 편하고 그립감도 좋고 짧아서 그냥 아예 피카소 공홈이나 아니면 BM분이었나? BM분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얘가 쉐딩, 뭐 파우더, 블러셔 다 된다고 그거 보고 그냥 산 거지, 산 제품이거든요. 그냥 너무 잘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511 브러쉬인데요. 511? 네, 필리미니 제품이거든요. 아, 뭐 나 그건 줄 알았네? 근데 약간 로드샵이나 이런 거에 이런 얇은 게 없어요. 되게 짧고 얇은 거? 아, 찾으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까 아이라인 그릴 때 스머징을 꼭 한다 했잖아요. 근데 얘가 되게 얇아가지고 딱 그 라인만 스머징하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아이라인 스머징할 때 꼭 이 제품 사용합니다. 이거는 에뛰드 제품이거든요? 에뛰드 마이츄르 퍼프 케이스? 이거 안에 있는 거는 그냥 퍼프고 아, 아 이걸 추천하고 싶어서 네, 이걸 추천 아, 이건 줄 알았네. 네, 제가 퍼프도 잘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누기가. 근데 이게 진짜 딱 편해요. 딱 모든 퍼프가 다 들어가고 플라스틱이어서 되게 가벼워서 잘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나왔던 제품이거든요? 어, 맞아. 얘는 피카소 꼴레지오니? 사은품을 주기도 하는데 단독으로 팔아요. 한 7,000원 정도 해서. 저희가 아까 파운데
파운데이션 바를 때 아프리카 브러쉬 쓴다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짜서 이렇게 해서 하면 너무 좋아요. 거울도 달려있고. 거울이었구나. 네, 거울도 달려있고. 아, 그러면 쓰는 건 이쪽에 쓰는 거예요? 네, 쓰는 건 이쪽에. 입은 조합으로 제가 많이 바르거든요. 약간 그라데이션 립으로. 이거 바로 전 구독자분이 말해줬죠? 말로만 보내 해가지고 추천해드렸더라고.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얘가 봄 웜템으로 추천드리고, 얘는 약간 뮤트톤? 가을 뮤트? 그리고 얘는 쿨톤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는 제품은 에스쁘아의 꾸띠르리 플루이드 벨벳 피네스 제품이거든요. 피네스. 그냥 생장미를 갈아 넣은 듯한? 진짜 예뻐요, 색상이. 벨벳인 거죠? 네, 이게 에스쁘아에서 리뉴얼이 되면서 새로 나온 색상이거든요? 아마 얘만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진짜 예뻐요. 얘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그 위에 롬앤 제로그램 썸띵? 썸띵 바르거든요. 블러링 해주고, 그 위에다가 썸띵을 발라주면, 거의 비슷하네? 네, 거의 비슷한데 제가 약간 비슷한 색상을 그라데이션 하는 걸 좋아해요. 다른 제형으로. 왜냐면 제가 제형을 많이 본다 했잖아요. 제형이 좋은 건데 살짝 다른 걸로 해서 발라주면 지속력이 조금 오래 가더라고요. 촉촉이템이거든요. 먼저 베이스로 깔 거는 에스쁘아 리버 위글 색상. 이거 약간 진짜 MLB거든요? 그리고 되게 편하게 바르기 딱 좋아요. 이런 색상이거든요? 얼굴에 바르면 약간 이거 바를 때 유난히 뭐 바랐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위에 이것도 진짜 한창 오프라인에서 품절 대란이 났던 제품이라서 로즈 스플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색상이 비슷해요. 이 베이스로 까는 거랑. 근데 이게 약간 베이스를 비치는 타입이거든요. 진짜 비슷한 색들 잘 찾으신다. 비슷한 색상을 깔고 그 위에다가 촉촉한 걸 또 얻는 거예요? 촉촉한 걸 얻는. 이게 아무래도 베이스 색상이 비치다 보니까 얘만 단독으로 하면 약간 얼룩덜룩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베이스로 깔고 얘를 발라주면 광택감이. 마지막은 이거거든요. 블랭크인가? 네, 블랭크라고 해서 아모레에서 새로 런칭한 건데 얘가 진짜 가볍게. 맞아, 이거 미스터리님이 추천했는데. 블랭크 립스틱 에디션 3분? 진짜 얇게 발리죠? 맞아, 얘가 약간 진짜. 이렇게 막 샥 이렇게 발리더라고요. 네, 샥 발리는 그런 제형이고 얘 색상도 진짜 예쁘게 뽑았어요. 아모레에서 런칭할 때 그 모시시크?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블랙 루즈거든요. 요즘 블랙 루즈 좀 인기 있나요? 네, 인기. 왜냐면 저렴하니까 학생분들도 쓰기 좋고 많이 쓰나봐요? 색감이 좀 되게 잘 뽑아요. 근데 얘가 제형이 진짜 특이한 게 립스틱을 약간 으깬 제형이거든요? 오! 립스틱을 그냥 으깬 느낌? 진짜? 네. 완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네, 진짜 막 깬 느낌. 짓밟았네 아주? 네. 근데 또 이게 블러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밀착도 괜찮고 되게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얘는 그래도 좀 덜 비슷하다. 네, 덜 비슷하죠. 예쁘다. 네. 아니 그리고 이거 약간 난 저 패키지요. 패키지가 그거 같지 않아요? 맥폰이요? 아니 그 세포라 있는 브랜드 뭐지? 갑자기 또 생각나네. 펀디. 맞아요. 이게 약간 컨셉이 타로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네, 근데 진짜 저렴하고 진짜 쌀 때는 5,900원. 아 진짜 너무 못 뽑겠네. 이렇게 세 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뽑은 이유를 좀 얘기해주세요. 얘는 진짜 지성도 촉촉이 쿠션을 쓸 수 있다라는 걸 약간 보여준 제품이고. 얘는 아 비싼 거 쓰지 마라. 저렴한 거, 네, 저렴한 거 잘 찾아서 쓰자라는 걸 알려준 제품. 얘는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갔어요. 그냥 색감이나. 네, 제가 제형 되게 중요시 본다 했잖아요. 얘는 너무 얇게 발리면서 밀착도 잘 되고 얘는 되게 특이한 제형인데 고발색에다가 가격도 저렴하니까 너무 좋다. 고생하셨어요.